네, 여기는 하노버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대한민국과 스위스의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 신문선 위원과 그리고 황선웅 위원과 함께 중계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내겠습니다. 이윤재 골키퍼의 모습, 굳게 담은 입술이 얼마나 이 경기 열심히 뛰겠다는 의지를 대신 읽게 해줍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이어지겠습니다. 대한민국 애국가가 하노버 월드컵 경기장에 힘차게 울려퍼졌습니다. 스위스 출전 선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슈머빌러, 그리고 4번의 샌데로스, 6번 포겔, 7번 카바나스, 8번 비키, 9번 프라이, 16번 바르네타, 17번 스피셔, 20번 뮬러, 22번 야킨, 23번 데겐 선수입니다. 상당히 긴장된 모습이 비쳐 갔습니다. 네, 자 오늘 주심 부심 모두 아르헨티나인입니다. 에리존도 씨가 주심이고요. 가르시아 오테로 씨가 부심입니다. 대한민국 선수 명단입니다. 이훈재 골키퍼, 그리고 김동진 선수, 최진철, 김남일, 김진규, 박지성, 박주영, 이영표, 이천수, 이호, 조재진 선수가 오늘 베스트 11입니다. 자 김동진 쪽, 김동진 올려줍니다. 이천수 한 지점, 이천수 올려줘서 안 됐죠. 그럼 박지성 쪽 결정적인 기회였는데요. 박지성 선수의 문전세도 네. 이천수의 침투 좋았거든요. 네. 김동진의 패스도 좋았고요. 다시 박지성 내줬습니다. 반대쪽 그러나 걷어내고 있는 수비.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역습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기 네. 때문에 파울로 끊는 거. 아 이천수 선수 잘 움직였죠. 그렇습니다. 다시 대겐 올려준다. 골키퍼 쪽 이훈재, 그러나 바깥쪽으로 흘러나갈 볼. 자 프라이가 딸려갈 때 이영표 따라붙습니다. 드로잉 얻어냅니다. 이영표 반칙을 불지 않았죠. 네. 프라이 선수 오늘 한국에서는 가장 경계될 선수죠. 이영표가 잘하는 거예요. 길을 꺾어버리는 거죠. 프라이의 그 눈빛 보셨습니까? 네. 아 세게 나오는데 라는 그 눈빛이었어요. 한국 진영 중앙선 근처 긴 드로잉입니다. 자 백헤딩, 자 끊겼습니다. 걷어내고 있습니다. 위기 넘겼습니다. 김동진 커버플레이 좋았어요. 잘했어요. 야킨 선수. 김동진 네. 선수의 커버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 파악한 야킨 선수는 기술이 있고 네. 득점력 있는 선수거든요. 자 도중 차단, 그러나 다시 스위스 잡습니다. 아 그 정면 쪽 땅볼로 올라갑니다. 골키퍼 맞대결 잡아냅니다. 이훈재. 바르네타 선수의 침투 이윤. 슈팅 비슷하게 됐습니다만 이것이 프라이로 연결이 됐었거든요. 아... 박지성 선수가 오른쪽으로 나가고요. 네. 자, 조재진 뒤에서 좋아요. 지금 아, 슛! 아, 잘 때렸는데요. 박지성. 박주영, 박지성. 네. 자, 중앙에서 스루 패스 오른쪽 업타이트 하네요. 자, 슛!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바르네타 이영표 선수가 볼을 갖고 들어오다가 준 것이 끊겼거든요. 네.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서 최진철 선수 네. 바르네타에게 완전히 단독 찬스를 줬는데요. 네, 박지성 쪽. 자 두 명이 에워싸합니다. 박지성 그 틈으로 맞춰야 돼요. 자 다시 또 뺏어내기 직전. 바로 아니에요. 엉켜 있어요. 네, 뒤늦게 이제 파울을 네. 선언하는데요. 박지성 선수가 중앙 쪽에 쓰는 미드필더인데 네. 공격들은 지금 측면 쪽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주거든요. 네. 이런 뛰는 양에서 상대와 지금 싸움에서. 네. 지질 않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하는 겁니다. 네, 포겔 선수와 한쪽 발을 먹던 선수죠. 그렇죠. 같은 팀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들끼리 네.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그렇습니다. 이천수 한 발 앞서 아, 연결됐습니다. 김남일 선수들. 아 주심이 아, 걸렸어요. 오늘 최진철 아주 네. 정말 맥을 잘 짚고 있습니다. 네. 주심 오늘 좀 많이 뛰어야 될 것 같아요. 공에 걸리면 안 됩니다. 김남일이 치고 나갈 때
주심이 발에 걸렸거든요. 네. 아, 저희가 지금 앉아서 이 경기를 중계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일어서 있습니다. 백패스. 자, 문 앞쪽, 문 앞쪽. 기다려야 돼. 아, 이거 반대. 어느 쪽? 커다랍니다. 카바나스. 아, 지금 2선에서 나오는 카바나스 바르네타. 하칸야킨 2선 네. 선수가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좁은 지역에 와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를 합니다. 네. 지금 박스 안에서 이렇게 네. 덤비면 안 돼요. 지금 네. 상당히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완급을 조절하는데요. 아, 개인기들이 좋아요. 두 명, 세 명 에워싸고 반칙으로 끊습니다. 이거 경고 나올 것 같은데요. 박지영 선수 손을 썼거든요. 네. 경고가 주어지는데요. 슬쩍 잡았어요. 자, 문제는 이 장신 샌데로스 선수를 어떻게 문 앞에서 봉쇄하느냐입니다. 하칸야킨 선수는 왼발로 휘어차는 것은 유럽에서도 유명합니다. 네. 몸으로 자, 막아야 돼요. 브리킥. 몸으로. 그쪽! 샌데로스. 아, 아쉽네요. 샌데로스 역시 이 장신 샌데로스가 먼저 한 골을 뽑아냅니다. 정말 경기를 잘 해왔는데. 네. 23분. 하칸야킨 선수의 휘어차는 킥 샌데로스의 머리에. 네. 아쉽습니다. 자, 샌데로스가 상처를 좀 입었네요. 자, 다시 하면 됩니다. 네. 토고 경기에서도 역전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경기 내용이 좋기 때문에요. 결코 고개를 떨면 안 됩니다. 최진철 선수도 이마끼리 충돌했어요. 그렇죠. 최진철 선수가 샌데로스가 들어오니까. 네. 두 선수가 부상 밖에 나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김동진 올려주기 직전. 올라가야 돼요. 올려줬습니다. 헤딩슛! 아. 머리 윗부분 맞고 나갔습니다. 박지성. 측면침투가 좋기 때문에요. 저렇게 되면 상대의 측면층 미드필더들을 끌고 다닐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하자 그럼 그러는 분위기를 좀 자꾸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여기서 또 뺄게요. 문 앞쪽 올려줍니다. 걷어냈습니다. 또 한 번의 위기 슛. 하칸야킨 나갔습니다. 하칸야킨 참 오늘 하칸야킨 속을 새기네요. 아슬아슬하게 빗나갑니다. 네. 자, 끊었습니다. 자, 이천수 골고 들어 슛. 아, 이천수 골키퍼 쳐냅니다. 앞에 2호 선수도 자연스럽게 들어갔었는데 네. 잘 때리긴 했습니다만 네. 자, 상대도 지금 실수가 나옵니다. 이천수 높게 올려줍니다. 반대쪽 슛. 아, 골. 다시 한 번 기가 막히. 떴습니다. 김진규. 네. 아, 지금 좋았거든요. 문전에서의 혼전. 상대 선수 손을 맞고 떨어졌는데요. 윤호 선수의 손을 네. 맞고 떨어졌는데 아, 김진규 선수 들어갔고 이것이 2호 선수 발에 걸리질 않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안 들어가긴 했지만 기회는 만들 수가 있죠. 손에 맞았는데요. 머리가 바로 갔어야 되는데 말이죠. 네. 자, 올려놓고 경쟁해야 됩니다. 자, 이영표 자, 경쟁해야 됩니다. 올라갑니다. 헤딩. 그렇죠. 자, 슛! 박지영의 왼발 퍼니셔 나갔습니다. 측면에서의 크로스. 그리고 최진철 샌데로스와 경쟁을 해서 뒤로 흘러줬거든요. 네. 참 뒤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맞추기 어려운 동작이었었는데 박주영 선수 잘 맞췄습니다. 박지성 치고 들어갑니다. 박지성 좋아요. 이천수 슛! 아! 이천수 잘 때렸는데 아, 아 박지성 선수의 결정적인 패스. 이천수 선수 네 정말 잘 때렸는데요. 잘했어요. 코스도 좋았거든요. 네. 베르발로 골키퍼 이거를 막아내네요. 들어간 줄 알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때렸습니다. 자, 세대 들어갑니다. 김동진 살려낼 수 있어요. 다시 올라옵니다. 문 앞쪽 가슴으로 떨궈주고 슛! 아, 좋았는데요. 지금 반대편으로 연결된 거 김동진 정말 크로스 잘해줬거든요. 네. 이것을 가슴으로 떨궈줬고 네. 고재진 2호 선수의 발리 슈팅 발등 안쪽에 걸렸어야 되는데 바깥쪽에 맞는 네. 주루 선수가 나왔어요. 스위스가 선수 교체를 네, 했습니다. 샌데로스 선수랑 교체가 된 것 같은데요. 주루 선수가 코트디부아르 출신인데 이제 귀화를 했더군요. 스위스로. 그렇죠. 헤드에 닿습니다. 아, 이게 웬 일입니까? 아, 아, 지금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왜 하진 않을까요? 네. 한국 쪽 벤치에서도 지금 뭐 벌떡 일어났어요. 하고 있는데요. 공격을 강화하는 네. 그렇죠. 아드보카트 감독이 또 모험입니다. 이제는 뭐 네. 지면 탈락의 순간이기 네. 때문에 한국은 공격을 강화하면서 네. 지금과 같이 미드필드에 전진해서 네. 또 나가죠. 좋아요. 자, 띄워줬습니다. 문 앞쪽. 아, 좋은 패스였는데요. 안정환. 자, 이번에는 스위스의 역습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스로 패스 끊어야 되는데 브라이 안돼요. 골대 맞습니다. 브라이의 스피드 이연 슈팅 천만다행입니다. 네, 저렇게 모서리. 달리면서 힘을 실어서 저렇게 차이가 쉽지 않거든요. 자, 한 번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설기현 선수가
프랑스와의 경기 때 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해서 크로스가 성공을 거두면서 골을 터뜨리는. 네. 이 전수. 자, 코너킥 휘어집니다. 슛! 아, 기가 막히게 헤딩을 했는데요. 자, 다시 보죠. 조재진 선수인가요? 조재진 선수예요. 네. 아~ 지금 수비수 뒤쪽에서 점프를 해서 새우처럼 네. 등을 굽히면서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췄거든요. 조재진. 네. 그래서 선수들을 격려합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헤딩! 또 이번에는 나갔습니다. 조재진 선수였군요. 조재진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드립니다. 수비 옵사이드만 걸리진 않게. 네, 가운데 볼 투입. 자, 돌렸어요. 2호! 밀고 들어갑니다. 2호. 다시 한번 롱슛. 김진규. 아, 2호 선수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간발의 차이로 다시 보세요. 문전에서 지금 흘러나오면서 2호 선수 몸의 중심을 잃고 왼발에 맞질 않았어요. 그렇죠. 네. 저기서 버티어서 밀고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아드보카트 감독. 감독 뭐. 네. 자, 양대가 정비가 완전히 됐을 때는 네. 가운데 조진 선수가 지금 헤딩 능력이 괜찮기 때문에 네. 붙여놓고 같은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네. 자, 마게라 선수를 기용합니다. 활발하게 뛰었던 야킨. 지금 다행히 3백으로 가담. 네, 이번에 완전히 뚫렸어요. 완전히 뛰었습니다. 프라이. 이천수가 막아냅니다. 이천수 잘했습니다. 정말 위기였거든요. 이천수 파이팅입니다. 네. 프라이에게 한 번에 완벽하게 걸릴 뻔했어요. 지금 프라이가 볼을 튕겨나서 네. 그죠? 이것이 다행이었죠. 튕겨나가지 않고 잡아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카바나스 중앙에 볼 투입. 아직까지 연결됐습니다. 아, 옵사이드. 옵사이드입니다. 옵사이드입니다. 네. 저런 경고 받아요. 자, 아유, 뭐예요? 뭐야? 골로 인정합니까? 깃발이 올라왔는데 이거 선심이 귀를 들었거든요. 분명히 반대편에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갔어요. 부심은 옵사이드로 판단을 해서 길을 들었고요. 네. 주심은 패스라는 것이 한국 선수 수비를 맞고 골문으로 갔다고 판단을 해서 네. 옵사이드를 들지를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느린 그림이 네. 나와야 제가 정확히 알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축구는 부심은 주심을 보조하는 역할이 끝납니다. 네. 보시죠. 여기서 교체 들어온 5번 선수가 패스를 했는데 한국 수비 선수가 끊으려고 하다가 발을 맞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주심은 볼 최종적인 터치가 한국 선수였기 때문에 옵사이드가 아니고 네. 프라이드 선수의 골이 맞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판단에 대한 것은 잘못이 없었어요. 네. 문제는 부심과의 호흡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2호 선수의 그렇죠. 최종적인 맞구만군요. 볼 터치가 한국 선수에 맞았기 때문에 말이죠. 네. 축구는 단심입니다. 다심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부심은 옵사이드를 들었습니다만 네. 최종적인 볼 터치가 한국 선수 발을 맞고 네. 문전 세다는 프라이 선수 쪽으로 갔기 때문에 네. 내 판단은 잘못된 것이 없다는 소신을 갖고 판정을 했던 겁니다. 네. 아쉽습니다. 자, 이천수 코너킥 깊숙하게 높게 헤딩 안쪽 됐어요. 슛! 아, 골키에 맞습니다. 골키에 맞습니다. 아, 이게 골키가 나가네요. 조재진의 헤딩 패스 2호 백패스 참 잘해줬거든요. 아, 수비 맞고 나갔는데 자 볼까요? 다시 나오네요. 지금 여기 내준 거 김준규가 찬 것이 수비 맞고 크로스바 네. 맞고 나갔으면 코너킥인데요. 선수들 자 박지성 안쪽 그렇죠. 돌면서 안정환 슛! 잡힙니다. 안정환의 슛. 안정환 선수의 특기죠. 예. 네. 남은 시간이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좋은 기회를 잡고도 득점과 연결시키지 못했던 스위스가 조 1위가 거의 확정돼가는 순간입니다. 자 기회입니다. 네. 안정환 자 안정환 때리죠. 때립니다. 아. 잡혔습니다. 자, 안정환 선수의 슈팅. 스위스의 코칭 스태프들 이제 곧 뛰쳐 나올 듯한 스크럼 어깨 동무입니다. 자, 타임아웃 됐습니다. 2대 0으로 우리의 16강 진출은 여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자, 아쉬운 순간이네요. 이천 선수 그라운드에 쓰러져서 눈물을 흘리는 비록 패했다고 하더라도 한국 축구는 미래를 향해서 더 빠른 속도로 갈 겁니다. 네. 다시 차분하게 4년을 뒤를 준비하는 네.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이 그라운드에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 박지성 선수.